자, 지금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가 한 대 들어가 있는데 저 차는 되게 오래된 차인데. 국민차. 오, 야, 이거 오랜만이네. 상태 되게 좋은데? 틱지 틱. 어. 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기 판매자 분이신가요? 네, 오늘 차.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에는. 아, 도사님. 아, 도사님이신가 봐요. 아, 도사는 아니고. 아. 이 차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어떻게? 아, 그 판매자가. 네. 우리 그 동호회 이제 동호회 이제 대장이에요. 안 추우세요? 네. 우리 그 동호회 이제 대장이에요. 안 추우세요? 아니, 나 바지 쓰세요. 아니 혹시 땀 흘려가지고 갑자기 화가시니까. 아, 야해요, 야해. 아니요, 아프세요. 형 햇빛 받아야지.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탔어. 국민차죠. 국민차. 어. 그리고 이 자동차가 왜 좋았었냐면은 기름을 하나도 안 먹어. 거의 자전거죠.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다 해야? 용병씨하고 나하고 한 달 교통비 정도지 뭐. 국민차 틱. 실제로 창문을 열고 팔을 열면 차가 나를 수도 있다 라고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차였어요. 차 타고 가다가 논밭에 빠졌었어. 그렇지. 그 겨울에. 그러다 근데 그걸 이렇게 다시 꺼내고 타고 갔다니까. 와우. 제 어렸을 때 추억은 예. 초등학교 때 예. 이제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차를 틱 그때 당시 구매를 했었어요. 아 맞다. 그때 엄마들이 특히 보험하는 엄마들이. 아, 보험하시는 엄마들이 이 차를 많이 구입들을 하셨어요. 왜냐면 문제나기 편하니까. 네. 자꾸 주차하기 편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신호가 걸린 거예요. 네. 신호 딱 가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바퀴를 여기 딱 대고 있었나 봐요. 차가 지나가다가 딱 멈췄어요. 네. 아파야 되잖아. 네.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까지 계속 서 있었죠. 형태가 이렇게 좋은 거는요 보기 쉽지 않잖아요. 형 지금 보면 겉에가 지금 거의 순정 아니에요, 형? 앞에도 그러고 야 이런 것들도 다 어디 해진 데가 없이 뭐 깨진 데도 없고 제 도색 깔끔하게 제 도색을 하신 건데 변색돼서 근데 뭐 이렇게 깨지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안테나 형 요거 야 이게 에이, 이거 알죠 형. 에? 여기 있네요 닭발. 닭발을 갖고 있네 여기. 여 닭발. 어 그렇지. 와, 야 너무 좋다. 오, 야 흘릴 때, 오 너무 힘들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노래 아 들었습니다. 예, 들었죠. 네, 국민차. 누가 어떤 차를 네. 어떤 차를 타든. 네. 이거는 한 96년, 7년식 맞죠? 어, 예, 맞아요. 97년식. 97년식. 패널링은 다 예. 커스터마이징 한 거. 커스터마이징 한 거고. 사실 이제 들고 있을게요, 형. 이제 공유해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아니야, 이건 새 거야. 에이프리카는 그냥 새 거야. 바퀴하고 회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다 구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중요시 봐야 되는 아, 게. 한정으로 그냥 잘 해놨네. 아이고. 아. 우리가 한번 드라이빙 해봐도 돼요? 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자, 요거 만져봐, 요거 해봐, 요거 만져봐. 그냥 벨트 내셔야 돼요. 일단 가보자. 너 다리 좀 아무려. 너 때문에 수. 네가 다리 쫙 벌리니까 이게.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 쪽발해서. 아, 이제.
이야, 진짜 옛날 생각나. 야, 브레이크가 딜레이가 있어, 운전실.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 아, 그래도 형이 고급스럽게 딜레이라고 표현해줬네. 근데 이 차 타고 요즘 그 시내 다니면 사람들 다 쳐다보지. 아, 이거 어떻게 구했대, 이러면서. 아우. 이제 서스는 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준수한 편이네. 코너리랑 볼게. 코너리 와. 너무 세게 하고 우리 몸무게가 하트 몸무게 지금 한 250kg. 우리 이거 꼬꾸라죠. 또 그거 알죠. 바람 시게 불거나 아니면 한쪽에 너무 뚱뚱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코너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주행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주행 느낌은요? 주행은 진짜 모든 게 빡빡하고 빡빡한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게 타이트해. 스티어링도 좋고 흔들림도 없는데 아이들링. 이거 아이들링을 조금 높이 잡아놨어. 조금. 이거 얼마 원하세요 지금? 판매자는 이제 500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전문가분이 또 계시니까 그분한테 차량 상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한번 감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딜을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라보겠습니다. 예, 그러죠. 관리가 전반적으로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녹도 거의 없고 휠 하우스 부분도 일상 없이 다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태는 좋네요. 네네. 디웬다 쪽이 이제 고장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쪽은 지금 좀 들떠 있어요. 네. 예. 서스펜션도 다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이게 오래되면 다 녹슬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니까 신품으로 다 교환한 것 같습니다. 변속기 위에 지금 그 오일이 많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서 보셨는데 일단 좀 이렇게 평을 좀 해주시죠. 차가 아주 저 관리가 잘 된 차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카브레터도 오버홀 다 돼 있고 차 상태는 좋은 걸로 봤고요. 일단 누유라든지 이제 뒤쪽 디웬다 쪽 부식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감가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누유 수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하고요. 20. 그다음에 뒤쪽 휀다를 살리려면 15만 원 정도 들어갈 15. 것 같아요. 저희 정상 매입가가 200만 원인데 거기서 35만 원을 빼니까 매입가는 165만 원 정도 측정됩니다. 165만 원. 야. 저희가 지금부터는 거래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딜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판매자분 또 말씀 들으셨는데 감정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판매 희망가를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봐서 가격의 흔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네, 그럼 여기서 지금 하시겠어요? 여보세요? 영수아. 이 차를 이제 팔러 왔는데. 얼마? 100만 원? 그거 얼마? 400? 다 들릴 거면 전화 통화. 스피커로 하시는 거 그랬어요. 다 들렸어요. 예. 저희의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놀리지 마시고요. 80만 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배치점한테 팔아야 돼서. 일단 우리 이거 사갖고 싸게 사서 수리를 한 다음에. 안에 튜닝되어 있는 거를 그때 그 느낌의 순정 상태로 싹 좀 이렇게 돌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옛날 차는
순정이 최고. 네. 오리지널. 토닝한 건 되게 그 이거 알죠. 소장하신 분한테는 진짜 너무 애착가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는 이걸 순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이 알잖아요. 그래도 한 380에서 380. 예. 네, 그 정도 선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차에 한번 타 보세요. 차에 타 보. 저희가 이제 마지막 흥정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타시고 지금 일단 시동을 걸어 주세요. 일단 시동 걸어 주세요. 예. 예. 자, 이제 형 뭐 없어. 자,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판매자분의 답이 나오는 대로 네. 그 가격이 힘들다 하면 그냥 가주세요. 그럼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악수라도 걸어. 예, 예, 예. 저희 그냥 좀 멀리 있을게요. 통화하시고 바로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120만 원입니다. 예. 여보세요. 자, 판매자분이 판매자분이 똥구멍 엄지를 했었어. 아, 가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가시네. 아, 안 팔겠다고 가시네. 내가 그 아, 진짜 가시네. 가시네, 가시네. 아, 진짜 가시네. 와. 마이크. 아니 근데 형. 어쨌건 좋은 물건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럼,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있으면 그때 한번 구입을 그렇죠. 해보자. 예. 그렇죠.